안녕하세요. 멋진 글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모음을 쓰는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받침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두 번째처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앞에 자음이 뒤에 모음의 영역을 살짝 침범하는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을 좀 더 길게 해서 쓴다고 익혔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동그라미를 자음으로 생각했을 때, 자, 세 군데 위치 중에서, 이 모음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세 지점 중에서 어느 쪽일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된소리를 뺀 자음 14개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일단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역과 키역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을 적고 나서, 위쪽으로 이 세 개 중에서 위쪽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은 세 위치 중에서 중간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서 어를 시작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역이 차지하는 길이를 봐서 이렇게 세로 길이를 봤을 때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지금 것은 위에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은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어를 시작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두 번째 것이 가장 형태가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뭐 첫 번째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제 근거가 다 있죠. 자, 우리가 전에 글자의 형태를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세로 획이 있는 경우는 자, 이 획을 기준으로 서 있는 삼각형의 형태가 가장 안정적인 글자 형태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 봐서도 왼쪽 오른쪽에 비해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밑에다가 받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받침을 붙일 때는 모음이 이렇게 분할된 부분에서 위쪽이 조금 더 길게 쓰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제대로 글을 쓰는 지의 기준은 이렇게 세로 획이 있는 글자는 받침이 있든 없든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삼각형 형태가 제대로 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다음에 티읕, 피읍, 자, 히읗까지 적어봤습니다. 자, 확실히 이 기억이 있으니까 그 위에 어의 세로 모음이 이렇게 분할이 되죠. 또 제대로 썼는지 전체 균형을 살펴보면은 걸 같은 경우도 이제 세로 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서 있는 삼각형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키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역의 세로 길이 중에서 위쪽에서 어를 시작해보고 자, 그 다음은 세로 부분 중에서 중간 부분에서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 키역 세로 길이에서 아래쪽, 자, 이 아래 부분에서 어를 시작했습니다. 자, 써보니까 확실히 두 번째, 자, 이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삼각형 형태 잘 나오죠? 자, 그럼 또 지금부터 이 커 밑에다가 받침을 기역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역 위에 세로 획 위쪽이 좀 더 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붙여봅니다. 자, 글자들이 모두 세로 획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삼각형 형태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그게 맞춰서 쭉 써 내려가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읒 그리고 치읒
티윽, 티윽, 피읍, 히읗까지.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서 있는 삼각형 형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시옷 받침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기역, 키역의 어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예쁜 글씨 쓰세요. 감사합니다.